안동시 설문도의 제조기업 옥시상품 법률회에서는 안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시 오늘 동아일보의 신문에 보니까 이 옥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 그런 격으로서 이게 되겠습니다. 대림기업 옥시는 국내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라! 추산되고 있고 최대 227만 명까지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시민연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인규명과 철저한 피해보상과 사과 그리고 옥시탈출까지 힘을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화를 해보면은 전화가 하루 종일 불통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피해 접수를 받는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오로지 이웃만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연습을 안 해가지고 갑자기 마이크를 줘가지고 정부에서 어제 환경부 장관이 책임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었고요. 대통령 역시도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야죠. 그리고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옥시는 옥시 사장이 한국에 와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 개개인들에게 최선의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 정치 지도자들 목표는 대한민국 몇만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이 몇만 달러를 향해 갈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낙태를 하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그리워져 있습니다.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성장이 아닌 문제는 성장이 아닌 저는 정치,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옥시는 우리 사회의 부업입니다. 저는 옥시가 폭풀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입니다. 옥시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요즘 청년들 꿈이 있습니까? 시간 있습니까? 꿈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생존에 목매고 있는데 살균제처럼 꿈도 없는 데다가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둘 다 안 될 바에는 더 과감하게 도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기업 옥시는 국내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라. 안동시는 모든 행정 개시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물을 도착하라. 안동시와 공공기관 및 안동지역 대형마트, 안동시 약사회 등의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다시는 이런 기업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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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예, 맞습니다. 옥시와 같은 폐륜적인 기업은 영원히 이 땅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추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옥시! 젊은데 여기 뒤에 맞춰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